훌라댄서의 백합칭어 훌라훌라 훌라훌라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합 과연 유리계단 모드에서 최고 점수 1000점 그것도 두 번이나? 아우. 야! 유리계단 1000계단이죠? 자,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고. 도전이라도 가보자. 자, 유리계단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전환 버튼만 보이거든요. 그리고 그냥 올라갈 때는 계단이 안 보입니다. 방향전환 버튼 나오게 되면 딱 거기서 방향전환을 누르면 되는데,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약간은 600계단인가 500계단 정도만 올라가도 낚시가 나와요. 방향전환 계단이 아닌데도 보이는 계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려워요. 유리계단 모드에 부활이 있다면 그럼 또 해봄칙할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부활이 있는 걸로 아는데,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000계단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한번 부활 보겠습니다. 있네요. 이러면 쌉 가능. 하지만 좀 더 올라가야 돼. 자, 여기서 낚이면 안 되고. 자, 방금처럼 낚시가 있습니다. 낚이면 안 돼요. 낚시? 안 걸렸지롱? 이번 거 좀 걸릴 뻔했는데. 이것이 바로 숙련도. 능숙하지. 자, 700계단. 아, 낚시인 줄 알았어. 가자. 방향전환 한 번, 두 번 올라가서 방향전환 한 번. 나이스. 스텝. 스텝을 잘 밟아. 좋아. 아, 로비 너무 좋아요. 스텝. 낚시. 스텝. 거라차! 호호! 쉬어! 자, 첫 번째 첫 계단 바로 클리어해줬습니다. 자, 두 번째 도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00계단만까지만 욕심 좀 부려보자. 낚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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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낚였지롱? 낚시? 낚시인 줄 알았어. 이런 순수 청년 너무 순수했다 빅모야. 아,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모쏠인 줄 알지. 이런 순수 청년. 봐, 방향전환. 좋아. 30초 동안 광고를 받기 때문에 손이 경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한 빅모입니다. 낚시? 낚시! 후! 그렇지! 미모 잘생겼어. 1780계단 홀라 홀라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홀라 댄서의 스킨. 자, 백합 바로 봐드리도록 하죠. 나와라 백합. 롤랄롱. 아, 이쁘네. 아, 백합 이쁘네. 잘다 딸이. 이거 진짜 이쁘다. 괜찮다. 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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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. 이야, 느낌 있네, 느낌 있어.